최근 자작곡 복숭아로 컴백. 걸그룹 대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소녀디바 아이유에게도 사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부모님께서 잘못 쓴 빚 보증 때문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방 한 칸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다고 합니다.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진짜 들어가면 다 바퀴벌레라서 거기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. 정말 불 켜있다가 불을 딱 끄면 싹 이런 소리가 들려요.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아직도 안 갔어? 쟤네 아직도 안 갔어? 막 이러시는 거예요. 내가 바퀴벌레처럼 한번 해봐? 이러시는 거예요. 연예인은 뭐 아무나 하냐고. 제가 연예인 되기 전에 내가 백만장자 되겠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일을 악물고 내가 돈을 빨리 벌어서 내가 집을 산다. 이 생각. 당해봤어요. 어떡해요? 두세 번 정도 당해본 것 같아요. 뭐라고? 얼마를 줘야지 트레이닝을 해주고 그리고 뭐 엑스트라 같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연시켜 주시고 그리고 막 돈은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막. 할머니께서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 앉아 머리핀을 판 돈으로 마련한 트레이닝비를 매번 허망하게 날려버린 아이유. 이듬해엔 3단 고음으로 큰 사랑을 받은 좋은 날을 연타석 홈런시키며 전국에 아이유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2010년 현당 모델료 2억 원에서 2011년 약 4억 원으로 두 배나 몸값이 껑충 뛰어오른 그녀는 지난해에만 무려 36억 원의 광고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. 집안 사정이 안 좋을 때 정말 거의 폐차 수준의 차를 끌고 다니셨어요. 근데 되게 마음이 되게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. 최근엔 아버지가 평생 꿈만 꾸시던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드림카까지 선물로 사드렸다고 하는데요. 해맑은 미소 속에 힘든 과거를 품고 이 시대 최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아이유가 명단 공개 2위에 올랐습니다.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.net